마이클리, 박은태가 슈퍼스타로 돌아옵니다. 오늘 소개할 뮤지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줄여서 슈퍼스타라고 부르겠습니다. 뮤지컬 고음 넘버 하면 무조건 등장하는 겟세만의 침수된 폰 물 빼준다는 그 넘버들의 주인공. 오늘은 성경을 재해석한 전설의 락 뮤지컬 슈퍼스타의 시놉시스와 이번 시즌 다시 뭉친 역대급 캐스팅, 그리고 이 작품의 음악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당대 최고의 락스타입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엔 그를 모르는 이가 없고 모두가 그에게 환호합니다. 그의 추종자들 중엔 대표격인 12명 제자가 있는데요. 그중 슈퍼스타에서의 주인공은 배신의 아이콘 유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는데 유다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예수와 뜻을 함께하고 있었죠. 그러나 구원보다는 신적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듯한 예수에게 크게 실망한 유다.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라고 경고하는데요. 더 큰 뜻을 위해 함구하는 예수를 견디지 못하고 이내 로마의 제사장에게 예수를 밀고 합니다. 이후 모두가 아는 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는 이 모든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담대하게 죽음으로 향하다가도 이내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강요한 신에게 소리쳐 절규하기도 하는데요. 끝이 정해진 이야기 속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번 슈퍼스타에는 지저스 역의 마이클리, 박은태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마이클리 배우는 브로드웨이 슈퍼스타에서 시몬, 시애틀 버전에서 지저스를 맡고 한국 슈퍼스타의 전 시즌에 참여한 슈퍼스타를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그만큼 캐릭터에 대한 해석의 깊이가 남다른 지저스인데요. 접신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의 샤우팅에서는 영상으로 는 담기지 않는 굉장한 전율까지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것 같은 파괴력을 느꼈는데요. 그만큼 근본 있는 지저스를 원한다면 마이클리 배우로 관람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은태 배우는 2013, 2015년 당시 슈퍼스타의 넘버 겟세마네로 유튜브는 물론 뮤지컬계 고음 왕을 먹어버린 배우인데요. 지난 시즌에 돌아오지 않아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죠. 인생 마지막 넘버로 겟세마네를 부르고 싶다 말하기도 했을 만큼 슈퍼스타의 진심인 박은태. 이번 시즌은 전설로만 남겨진 그의 지저스를 10년 만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이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슈퍼스타 유다 역에는 한지상, 윤영열, 백형훈 배우가 캐스팅됐는데요. 한지상 배우는 2013년 시상식에서 보여준 넘버 슈퍼스타가 여전히 회자될 만큼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준 배우입니다. 일각에서는 숨소리까지 배신할 것 같다는 유다로서는 극찬의 평가를 받기도 했죠. 윤영열 배우는 음표가 오선지 밖에 있을 거면 오선지가 왜 있냐는 명언을 남겼지만 매 회차 시원한 고음으로 무대를 찢어 다 엄살이었냐는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백형훈 배우는 지난 시즌 처음 참여해서 자신의 꿈의 배역이 유다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매 순간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며 가장 신선하고 싱싱한 단골의 유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사랑한 마리아 역에는 김보경, 장은하, 정유지 배우가 참여하는데요. 13년도 버전부터 참여 중인 장은하 배우는 갈수록 더 애절해지는 마리아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김보경 배우는 지난 시즌 당시 가장 단단한 마리아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에 처음 참여하시는 정유지 배우는 아이돌 출신의 편견을 산산히 부순 순수 실력파 배우인데요. 세 배우 모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빌라도 역의 김태한, 지현준, 해론 역의 임기홍, 전재현, 심원 역의 신은총, 윤태호 등 어딜 봐도 탄탄한 배우들 뿐인데요. 누구로 봐도 좋으니 정말 내 스케줄만 보고 티켓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슈퍼스타는 오페라의 유령, 캐츠, 에비타를 만든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하고 라이온킹의 작사가 팀 라이스가 작사한 전설의 락 뮤지컬입니다. 초연 이전에 낸 컨셉 앨범이 빌보드를 점령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 작품. 매력적인 건 음악뿐이 아니었는데요. 크리스트교 사회인 영국, 유다는 전형적인 배신자, 저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신적 존재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신성한 인물이죠. 그러나 이 작품, 배신자인지 운명의 희생자인지 알 수 없는 유다를, 인간적인 고뇌 속에 울부짖는 예수를, 그런 예수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렸습니다. 그 자체로 파격적이었던 뮤지컬이 누구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웨버와 라이스의 음악을 만나 추종자들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작품의 백미는 죽어버린 슈퍼스타 지저스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조롱하듯 노래하는 유다입니다. 그는 배신자인가 희생자인가 패배자인가 슈퍼스타인가 보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다른 해석을 갖고 돌아가게 만드는 매력적인 작품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죠. 네, 이걸로 오늘의 슈퍼스타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파격적인 이 작품, 혹시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 시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